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어제 배운 거 기억나요? 네, 어제 무엇을 배웠어요? 우리 송편이나 만들까 헤어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 못 내려가게 됐으니 집에서 송편이나 만들까 헤어. 그래서 지연 씨는 송편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송편을 잘 만들면 예쁜 딸을 낳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미츠코 씨와 지연 씨가 송편을 만들 거예요. 요리에는 자신이 있으니까요. 예, 요리에 자신이 있다. 운동에 자신이 있어요. 예, 송편을 만드는데 자신이 있어요. 예, 그런 거 공부했어요. 그죠? 자, 오늘은 다른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보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자, 친구끼리 대화예요. 예, 친구끼리 뭐뭐끼리 공부했어요. 그죠? 여자끼리 앉으세요. 남자끼리 앉으세요. 예. 노인끼리 얘기할 때, 이해가 더잘 돼요. 이런 거 공부했어요. 자, 오늘은, 친구끼리 하는 대화예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예. 쩌, 로울람. 예. 오래 기다리게 해서, 씬로이, 미안해. 자, 한국은 미안해 표현 많이 써요. 근데 베트남에는 씬로이 표현 잘안 쓰죠? 예.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과 대화할 때는, 미안해, 고마워,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 많이 써요. 예, 아끼지 마세요. 자, 오늘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본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세요. 자, 먼저 들어보세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화났니? 너 이럴 수가 있어? 40분이나 늦게 온다는 게 말이 되니? 마침 빈택시가 와서 그걸 탔어. 지하철 탔어야 하는데. 너 그저께 미술관 갈 때도 늦게 왔잖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 하여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돼? 너는 약속 시간 어긴 적 없니? 언젠가 비 오던 날 공원 문 앞에서 한 시간이나 기다리게 했잖아. 기억 안 나? 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화 풀어. 지금 영화 보기는 틀렸으니까 저녁 먼저 먹고 마지막 해나 보자. 자, 한번더 들어보세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화났니? 너 이럴 수가 있어? 40분이나 늦게 온다는 게 말이 되니? 마침 빈택시가 와서 그걸 탔어. 지하철을 탔어야 하는데. 너 그저께 미술관 갈 때도 늦게 왔잖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 하여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돼? 너는 약속 시간 어긴 적 없어? 언젠가 비 오던 날 공원 문 앞에서 한 시간이나 기다리게 했잖아. 기억 안 나? 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화 풀어. 지금 영화 보기는 틀렸으니까 저녁 먼저 먹고 마지막 해나 보자. 들었어요? 자, 보세요. 자,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여기 그림 보세요. 자, 그림 보니까 이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준석 씨가 늦었어요. 그래서 미안해, 씬로이, 미안해 하고 이제 막 하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자, 따라하세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예, 따라하세요. 자,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화났니? 자, 화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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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어요. 예, 화났니는 친구끼리 쓰는 표현이에요. 그죠? 예, 뜨짠과니. 화났니? 화났어? 예, 쓰는 표현이에요. 자, 너 이럴 수가 있어? 예, 테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느테나. 예,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이건 화났을 때, 따이써 느테나. 막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예, 이럴 수가 있어? 40분이나 늦게 온다는 게 말이 되니? 40분이나 늦다. 뭐뭐나 늦다. 40분이나 늦다. 지금 무언 바우니 푸다. 본무에 푸 40분이나 늦었습니다. 그래서 째쪼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40분이나 늦게 온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돼? 말이 되다는 뭐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표현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40분이나 늦게 온다는 게 말이 되니? 40분이나 늦게 온다는 게
말이 되니?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마침 빈 택시가 와서 그걸 탔어. 빈 택시는 뭐예요? 예, 택시에 손님이 없어요. 자, 빈 택시, 택시가 비다. 집이 비었다. 예, 텅 비다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니까 서울이 텅 비어요. 예, 공부했어요. 텅 비다 할 때 텅은 연말 강조의 포트 부사예요. 그래서 서울이 비어요. 비었어요. 그래서 빈 택시, 택시가 비다. 콤코카가 손님이 없다. 그래서 마침 빈 택시가 와서 그걸 탔어. 예. 지하철을 탔어야 하는데. 지하철을 탔어야 하는데 이 표현은 뭐예요? 지하철을 탔어야 하는데 타지 않았어요. 예. 지하철을 탈걸 그랬어. 우리 공부했어요. 그죠? 지하철을 탈걸, 뭐뭐 할걸, 예, 호인, 예, 후의 표현이에요. 과 흐, 과거의 행동에 대한 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탈걸, 지하철 타지 않아서, 예, 후회해요. 후회해요. 그래서 늦었으니까요. 예, 예, 지하철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막히는 일이 없어요. 콩고 따뜻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택시나 버스는 또 이뜨엉, 예, 길의 사정에 따라서, 예, 길이 막힐 때가 많아요. 차가 많으면 막혀요. 그래서 시간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탔으면 안 늦었는데, 빈 택시를 탔기 때문에, 예, 따뜻 길이 막혀서 늦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자, 너 그저께 미술관 갈 때도 늦게 왔잖아. 자, 미술관, 자, 보세요. 자, 그저께는 언제예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그제 배웠죠? 예, 그제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저께. 예, 그러면, 오늘, 예, 내일, 모레, 예, 모레. 이 모레하고 그저께하고는, 하잉을 싸워, 하잉을 쯔어, 똑같아요. 예, 그래서, 너 그저께 미술관 갈 때도, 미투어, 예, 미술관 갈 때도 늦게 왔잖아. 늦었잖아. 예, 그러니까, 너 아마 준석 씨는 자주 늦는 것 같아요. 예, 자주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뜻전 꽈, 화가 났어요. 자, 따라 하세요. 너 그저께, 미술관 갈 때도, 미술관 갈 때도, 꿍의 뜻이죠. 예, 미술관 갈 때도 늦게 왔잖아. 늦게 왔잖아. 그럼 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 자, 시간이 많이 걸리다. What is a long? 예,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줄은 예상하지 못하다. 콤테 도안드. 예, 예상하다. 예측하다, 추측하다, 비슷해요. 자, 예상하다, 추측하다, 예. 예측하다, 예. 도안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걸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 예.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 자, 태우고 따라하세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 예. 예상하지 못했어. 하여튼 미안해. 자, 하여튼 미안해. 어쨌든 미안해. 어쨌든 미안해. 하여튼 미안해. 막주 늦다네. 이유가 많아도 어쨌든 미안해. 예, 어쨌든 내가 잘못했어. 예, 그러니까 미안해 이런 뜻이에요. 따라하세요. 자, 하여튼 미안해. 예, 어쨌든 미안해. 예, 왜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예, 뭐 내가 늦었으니까 미안해. 예, 쓰는 표현이에요. 자,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돼? 자, 이거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보세요. 미안해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찌노이토 예, 말만 하면 돼? 예, 예, 준석 씨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씬로이 미안해 하니까 씬로이 말만 하면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돼? 예. 너는 약속 시간 어긴 적 없니? 자, 보세요. 준석 씨가 계속 미안해, 미안해 했는데 지연 씨가 계속 너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돼? 하고 그러니까 준석 씨가 너는 약속 시간 어긴 적 없니? 약속 시간 어기다.
약속 시간을 맞추지 못하다. 자, 약속 시간을 어기다, 약속을 지키다 씁니다. 자, 약속을 어기다, 약속을 지키다. 자, 따라하세요. 약속을 지키다. 자, 따라하세요. 반대말입니다. 자, 약속을 어기다. 예, 어기다 편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다. 약속 시간을 어기다. 자, 어기다는 지키지 못하다예요. 자, 너는 약속 시간 어긴 적 없니? 언젠가 비 오던 날. 자, 언젠가 콩비진 사키나 언젠지 잘 모르지만 런즈 언젠가 비 오던 날. 자, 이 무어. 예, 날 무어. 비가 오던 날 공원 문 앞. 공원은 뭐예요? 콩비엔. 예, 문은 꽁꽁. 그러니까 공원 문 앞에서 이거 붙였어야 되는데. 자, 공원 문 앞에서 한 시간이나 기다리게 했잖아. 자, 언젠가 비 오던 날. 예. 공원문 쩍 앞에서 예, 쩍 못띵 한 시간이나 기다리게 했잖아. 기다리게 하다. 아이, 누가요? 예, 누가 기다리게 했습니까? 예, 아이 쪽 누가 늦게 왔어요? 예, 지연 씨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준석 씨가 기다립니다. 예, 꽁쩍 예, 문 앞에서 한 시간이나 기다렸어요. 기억 안 나? 콤녀아. 기억 안 나? 그랬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언젠가 비 오던 날. 또 크게 따라하세요. 자, 언젠가 비 오던 날 공원문 앞에서 한 시간이나 기다리게 했잖아. 한 시간이나 기다리게 했잖아. 기억 안 나? 예, 기억 안 나? 예, 콤녀아,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아, 엠비에쪼, 아, 엠녀조, 기억난다. 그런데, 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 예, 방법이 없다. 콩코폰카게. 예, 방법이 없었다.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 나의, 예,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특별하다. 답변. 예, 특별한 이유. 리조. 예, 특별한 이유가 꼭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엠 무엇 못디엥 나 떴니엔지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예,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예, 꼴, 리, 졸, 라, 다, 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준석 씨가, 그러니까, 이제 화 풀어. 왜요? 이제 화 풀어. 화를 풀다. 왜? 화가 나다. 화를 풀다. 씁니다. 자, 화가 나다. 자, 뜩전. 예, 화가 나다. 예, 화를 풀다. 씁니다. 화를 풀다. 예, 화를 풀다. 화를, 풀다는 원래, 파. 예, 하일라, 자이. 예. 문제를 풀다. 화를 풀다. 예. 문제는 뭐예요? 꼬 뭔데? 자,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 예. 카가. 예, 자, 콱.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다. 문제를 풀다. 화를 풀다라고 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화 풀어. 예. 너도 늦었으니까. 너도 런치어. 그때 엠 저 라모띵 한 시간 기다렸잖아. 그러니까 너도 늦을 때가 있었으니까 오늘은 화 풀어. 그런 뜻이에요. 이제 화 풀어. 지금 영화 보기는 틀렸으니까. 지금 영화 보다. 보이절라 샘 피마. 영화 보기는 틀렸다. 영화 볼 수 있다 없다. 영화 볼 수 없어요. 왜요? 무엇? 늦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 보기는 틀렸으니까 샘 피마 사이조이 틀렸다는 얘기는 이 응이할라 콤띵드 콤샘핀드 버이절라 무엇조이. 그래서 지금 영화 보기는 틀렸으니까 저녁 먼저 먹고 예, 쩍 안뜨 안또이 저녁 먼저 먹고 마지막 회나 보자. 마지막 회 마지막 라꼬이꿈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회 회는 예, 못 1회 2회 그러니까 처음 한 거 마지막 하는 거, 마지막에 하는 영화를 마지막 회 합니다. 보통 한국은 9시 또는 뭐 요즘에는 심리학 프로그램도 많은데 보통은 9시, 8시 30분 마지막 회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나 보자. 예,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돼요? 선생님이 먼저 예,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하나님? 너 이럴 수가 있어? 40분이나 늦게 온다는 게 말이 되니? 마침 빈택시가 와서 그걸 탔어. 지하철을 탔어야 했는데. 너 그저께 미술관 갈 때도 늦게 왔잖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지는 예상하지 못했어. 하여튼 미안해. 미안한다는 말만 하면 돼? 너는 약속 시간 어긴 적 없니? 언젠가 비 오던 날 공원 문 앞에서 한 시간이나 기다리게 했잖아. 기억 안 나? 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화 풀어. 지금 영화 보기는 틀렸으니까 저녁 먼저 먹고 마지막 회나 보자. 자, 들었어요? 자, 아마 준석 씨하고 지연 씨가 서로 예, 영화 보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준석 씨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준석 씨가 미안해 하고 이제 막 사과하는 이 표현들이에요.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지연이는 왜 화가 났습니까? 예, 지연이는 왜 화가 났습니까? 예, 선생님 지연이는 왜 화가 났습니까? 아, 준석 씨가 약속 시간을 40분이나 늦었거든요. 준석 씨가 약속 시간을 40분이나 늦었거든요. 40분이나 늦게 왔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준석이가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늦었습니까? 지하철을 탔어야 하는데 빈택시를 타서 차가 많이 막혔나 봐요. 지하철을 탔어야 하는데 빈택시를 타서 아마 차가 많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보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연이도 약속 시간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네, 선생님, 지연이도 약속 시간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요? 지난번에 비 오던 날 공원 앞에서 있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비 오던 날 준석이가 한 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왜요? 지연 씨가 늦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이제 두 사람은 만나서 무엇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자, 만나서 무엇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꽤 확 태나와. 예, 무엇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선생님, 두 사람은 만나서 원래 무엇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아, 두 사람이 만나서 영화를 볼 계획이었습니다. 영화를 볼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은 그럼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저녁을 먹고 마지막 회를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저녁을 먼저 먹고 마지막 회 영화를 볼 계획이에요. 아마 볼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녁 먼저 먹을 계획입니다. 예, 자, 내용에 공부했고요. 예, 어려워요?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고 내용들을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외우라는 거죠. 그래서 외워야 돼요. 예, 이해하고 외우세요. 자, 단어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단어와 표현입니다. 자, 뭐뭐 하게 하다. 자, 뭐뭐 하게 하다는 우리 저번에 배운 것 중에 사동 표현 있습니다. 이건 사동 표현입니다. 이거는 긴 사동이라고 하는데요. 사동 표현 중에는 뭐 이히리기 우부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읽다, 읽히다, 울다, 예, 울리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 동사가 있는데 뭐뭐게 하다를 쓰면은 모든 표현이 사동 표현으로 돼요. 울리다, 울게 하다. 동생이 울었습니다. 동생이 울다. M자일라 카바. 컵. 예, 울다. 근데 형이 동생을 울리다. 동생을 울리게 하다. 똑같아요. 예, 울리게 하다. 울리다. 똑같아. 이응, 이엘라, 모짱포짱 종료.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뭐뭐 하게 하다는 사동 표현이에요. 자, 시키 누군가가 뭐뭐 하게 하다. 하게 시키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 자, 예문 먼저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과일을 사오게 했어요. 형이 동생에게 방 청소를 하게 했다. 선생님께서 그 학생에게 책을 읽게 하셨다. 언니가 조카에게 우유를 마시게 했다. 선생님은 내 친구를 연구실로 오게 하셨습니다. 날씨가 나쁘니까
아이들을 밖에 못 나가게 하세요.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아요. 자, 보세요. 뭐뭐 하게 하다는 사동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과일을 사오게 했다, 사오게 했어요. 네, 뭐뭐 하게 하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시키는 것.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방 청소를 하게 시키는 거예요. 방 청소를 하게 했다. 선생님께서 그 학생에게 책을 읽게 하셨다. 책을 읽히셨다. 똑같아요. 예, 책을 읽히셨다. 이 읽냐라 종류와 똑같습니다. 이건 짧은 사동이고, 이거 읽게 하셨다. 긴 사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문법 시간에 다 배웠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은, 빨리빨리, 예, 넘어가겠습니다. 언니가 조카에게 우유를 마시게 했다. 선생님은 내 친구를 연구실로 오게 하셨다. 연구실로 오라고 불렀다. 날씨가 나쁘니까 아이들을 밖에 못 나가게 하세요. 밖에 나가다 디장화이, 콩 디장화이, 예, 등 디장화이. 밖에 못 나가게 하세요.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아요.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아요. 예, 오래 기다리다, 저 러울람, 오래 기다리게 등, 예, 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표현 두 번째 보세요. 자,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예, 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저럴 수가 있어요. 자, 이, 그, 저는 다 이것, 그것, 저것하고 동일한 표현으로 쓸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왜 한 시간이나 늦었어요? 정말 이럴 수 있어요? 그분이 그저께 돌아가셨다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아주 건강하셨는데. 저 사람 좀 봐. 저럴 수가 있어? 자, 보세요. 왜 한 시간이나 늦었어요? 왜 딱 있어? 못띵. 왜 한 시간이나 늦었어요? 정말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막 따지는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분이 그저께 돌아가셨다고요? 돌아가시다, 죽다, 예, 쨋, 멋, 꽈더. 예, 그래서 그저께, 예, 하용했죠? 예, 그저께 돌아가셨다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셀라은나니. 예, 놀라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자, 태웠고, 따라하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아주 건강하셨는데, 썩쾌. 아주 건강하셨는데, 태연아,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뜻이에요. 자, 저 사람 좀 봐. 예, 닌터일라 벤끼야. 저 사람 좀 봐. 저럴 수가 있어? 태연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예, 저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찰라, 나 니엔. 얘는 찰라 황당할 때 표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세 번째입니다. 자, 뭐뭐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뭐뭐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예, 콤동이드. 엠라 콤동이. 예, 홈나일라, 밤, 비주, 예를 들어서, 홈나이타이 티엘라, 무이도, 예, 영하 10도예요. 영하 10도라는 게, 말이 돼요? 이럴 수가 있어요? 예, 똑같아요. 말이 돼요? 라, 콤동이라. 철라, 황당하다. 일 때 표현 쓰는 겁니다. 자, 먼저 예문 들어보세요. 연락도 없이 안 온다는 게 말이 돼요? 배 한 개가 이렇게 비싸다는 게 말이 되니? 사흘 동안 굶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보세요. 연락도 없이 안 온다는 게, 예, 연락 없다, 콩 연락 없다, 연락도 없이 안 온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되다, 엠라 콤동이, 예, 말이 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말이 돼요? 배 한 개가 이렇게 비싸다는 게 말이 되니? 자, 뭐, 배 한 개가 지금 얼마예요? 5,000원, 남닝원, 남닝원, 남모이닝원. 예, 그래서 배 한 개가 남모이닝, 남모이닝동. 예, 그래서 5,000원이라는 게 말이 되니? 예,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사흘 동안, 사흘이라는 얘기는 3일입니다. 3일, 방할. 사흘 동안 굶었다는 게 굶다, 콩, 굶다,
굶다, 먹지 않다. 먹지 않다, 콤 안 돼. 예. 굶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쫑방아. 3일 동안 굶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 뜻이에요. 예. 자, 따라 하세요. 사흘 동안 굶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사흘 동안 굶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자, 이렇게, 말이 돼요? 콤 동의. 말이 안 돼요. 예.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콤, 예, 히우드. 예,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쟁뜨. 명사 다음에 말이 되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똑같아요. 예, 예문 보세요. 월급이 그렇게 조금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월급은 뭐예요? 르엉. 예, 월급이 그렇게 조금이라는 게 조금이다. 조금 라, 쟁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이라는 게 뭐뭐라는 게 말이 돼요? 예, 말이 됩니까? 예. 옷 한 벌에 1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 자, 옷 한 벌. 예, 옷 한 벌에 1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 예, 너무 비싸요. 예, 너무 비싸요. 콤 동이, 콤 히우죠. 예. 못 잡, 한 1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 예.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말이 돼? 그게 다 떡갈라. 노이두어. 노이조이. 거짓말이라는 게, 노이조이. 예, 거짓말이라는 게 말이 돼? 드세요. 자, 태고 따라하세요. 자,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말이 돼? 따라해보세요. 자,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말이 돼? 예, 말이 돼? 콤동이. 말이 안 돼. 콤히우드. 에밀라, 콤히우드. 콤 노이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뭐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 아뒀어야 하는데. 자, 뭐뭐 동뜨, 해라 띵뜨. 예, 명사, 예, 동사나 형용사에 뭐뭐 했어야 하는데. 이 표현은, 뭐뭐 할 걸 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예, 뭐뭐 할 걸, 예,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후회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어제 그 책을 샀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었어야 하는데, 수료식에 꼭 참석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미안해요. 등산 갔을 때 날씨가 좋았어야 했는데. 자, 보세요. 어제 그 책을 샀어야 했는데, 샀어야 하는데, 사다, 무어, 샀어야 하는데, 그 책을 샀어야 하는데, 어때요? 깨과 테나. 콩 무어도, 예, 사지 콩 무어, 안 샀어요. 근데 어제 그 책을 샀어야 하는데, 안 사서 지금 조금 후회해요. 예, 후회해요. 후회하다. 예, 후회해요. 그래서 어제 그 책을 샀어야 하는데, 또는 어제 그 책을 살 걸, 예, 살 걸 사지 않아서, 조금 후회해요. 예, 살 걸 하고 표현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었어야 하는데, 근데 꽤꽈 테너. 예, 콩닥뜨어. 예, 콩닥바오. 신문을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었어야 하는데, 또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을 걸. 예, 비슷한 표현입니다. 읽을 걸 읽지 않았어요. 예. 수료식에 꼭 참석했어야 하는데, 자, 참석하다, 주, 예. 참석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미안해요. 예. 참석했어야 하는데,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죠? 자, 등산 갔을 때, 날씨가 좋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날씨가, 사실은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날씨가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와 표현 보세요. 자, 단어와 표현 중에서, 예, 뭐뭐 했잖아요. 뭐뭐 하잖아요. 쓰는데, 오늘은 춥잖아요. 홈날, 허이젯마. 뭐뭐 하잖아요. 할 때, 뭐뭐 했거든요. 하는 베트남 표현 중에서, 뭐뭐 마이 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예.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나가지 맙시다. 밖이 아주 춥잖아요. 우리 먼저 먹읍시다. 철수 씨는 항상 늦잖아요. 불고기는 조금만 시켜. 돈이 모자라잖아. 모레 떠나지요? 아니요.
내가 글 피해 떠난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나가지 맙시다. 등자옹아, 나가지 맙시다. 밖이 아주 춥잖아요. 밖이 아주 춥거든요. 자옹아, 셀라, 셀마. 너무 춥거든요. 너무 춥잖아요. 예. 우리 먼저 먹읍시다. 예, 안 깜찍어? 먼저 먹읍시다. 철수 씨는 항상 늦잖아요. 철수율라, 항상 무엇마. 항상 늦잖아요. 불고기는 조금만 시켜. 조금만 주문하다. 예, 고이. 주문하다, 시키다, 똑같아요. 불고기는 조금만 시켜. 돈이 모자라잖아. 돈이 충분하지 않아요. 예, 모자라잖아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 충분하지 않아요의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불고기는 조금만 시켜. 예, 됐고, 따라하세요. 노익도 크게 따라하세요. 불고기는 조금만 시켜. 돈이 모자라잖아. 돈이 충분하지 않잖아. 콤두띠. 돈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고기는 조금만 시켜. 예, 그 다음 보세요. 모레 떠나지요? 자, 떠나다. 예. 모레 떠나지요? 아니요. 내가 글피에 떠난다고 했잖아요. 글피에 떠난다고 말했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글피는 뭐예요? 방을 싸워. 어제, 예. 오늘, 내일, 모레, 예, 글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보면은, 예, 방할 싸오. 3일 후. 그래서 글피라고 합니다. 자, 따라 하세요. 글피. 예, 글피에 떠난다고 했잖아요. 따라 하세요. 자, 글피에 떠난다고 했잖아요. 예, 글피까지 배웠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뭐 했던, 예, 뭐뭐 던, 예, 표현인데, 우리 이거 공부한 적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이것은 내가 읽던 책인데 빌려드릴게요. 아버지가 보시던 신문을 어디에다 두었나요? 내가 마시던 커피를 누가 버렸니? 여기 있던 책이 어디 갔지? 우리가 살던 동네는 아주 깨끗하고 조용했다. 많이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온다. 자, 뭐뭐 했던 이런 얘기는, 예, 내가 보던 책, 내가 읽던 책, 내가 보던 영화, 예, 내가 샀던 그림, 뭐, 다 배웠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단어만 볼게요. 자, 우리가 살던 동네는, 우리가 살던 동네, 자, 응아이 스어 송, 엠 송, 뱅키야. 그래서 우리가 살던 동네, 동네는 랑이죠. 우리가 살던 동네는 아주 깨끗하고 조용했다. 깨끗하다, 싸까, 조용하다, 콩팔라 오나오. 반대말은 뭐예요? 예, 시끄럽다예요. 시끄럽다. 내가 살던 마을은, 내가 살던 동네는 아주 깨끗하고 조용했다. 많이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온다. 예, 항상 듣던 노래, 항상, 예, 하던, 예, 행동. 그래서 뭐뭐, 많이 듣던 노래, 야, 행동 반복입니다. 행동이나 어떤 상황이 반복됐을 때, 어머 던 표현 쓸 수 있어요. 예. 선생님이 베트남에서 살던 곳은 하노이입니다. 예. 선생님이 베트남에서 살던 곳은 하노이입니다. 예. 선생님이 여행 갔던 곳이 호치민입니다. 여행 갔던 곳이 호치민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여섯 번째입니다. 자, 어쩔 수가 없다. 자, 어쩔 수가 없다. 예, 방법이 없다. 예, 이것이 최선이다 할 때 씁니다. 자, 예문 먼저 들어보세요. 다른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군요. 못 가서 미안해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해요. 수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그 일을 못 끝내서 죄송합니다.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 그 일을 못 끝내서 죄송합니다. 자, 그 일을 못 끝내다. 예. 끝내지 못하다. 예. 쿰송더. 끝내지 못해서, 예. 쓴 로이 죄송합니다. 바빠서 설라, 벗. 예. 어쩔 수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예. 어쩔 수 없었어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따라 하세요. 자,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 예.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제 숙제를 했어야 했는데,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응일라지. 그러니까 숙제를 못했어요.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전라스인로이 정말 미안해요. 됐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뭐뭐 하기는 틀렸다. 뭐뭐 하기는 틀렸다. 이거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뜻이에요. 영화 보기는 틀렸다. 무슨 뜻이었어요? 영화는 볼수 없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는 틀렸다는 원래 싸이죠. 틀렸다. 문제가 틀리다. 문제에 정답을 맞추지 못하다. 할때 문제가 이 문제 예, 싸이죠. 틀렸습니다. 씁니다. 근데 뭐뭐 하기는 틀렸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의 뜻입니다. 예문만 간단하게 들어보세요. 불고기가 맛있기는 틀렸어요. 양념이 모자라거든요. 오늘도 집에 일찍 가기는 틀렸어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시험 잘 보기는 틀렸습니다. 공부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그 옷을 사기는 틀렸어. 돈이 너무 많이 모자라잖아. 뭐뭐 하기는 틀렸다. 뜻만 알아주세요. 뜻만 알아주세요. 자, 연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은 보세요. 첫 번째 연습은 학생들에게 무슨 책을 읽게 했어요? 무슨 표현이에요? 사정 표현이에요. 쉬운 소설책을 읽게 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쉬운 소설책, 쉽다, 어렵다 공부했습니다. 자, 쉬운 소설책을 읽게 했어요. 자, 뭐뭐하게 하다. 사정 표현이에요. 선생님이 문제들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들으면서 확인해 보세요. 자, 확인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무슨 옷을 입게 했어요? 편하고 운동하기 좋은 옷을 입게 했어요. 환자에게 무슨 음식을 못 먹게 했어요? 맵고 짠 음식과 술을 못 먹게 했어요. 그 사람은 어디에 차를 세우게 했어요? 건물 옆 주차장에 차를 세우게 했어요. 뭐뭐 하게 하다 사정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많이 쓸수 있어요. 거의 모든 동사에 쓸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슨 옷을 입게 했어요? 무슨 옷을 입혔어요? 똑같아요. 무슨 옷을 입혔어요? 편하고 운동하기 좋은 옷을 입혔어요. 편하고 운동하기 좋은 옷을 입게 했어요. 이응이할라 종리하고 똑같아요. 짧은 사동과 긴 사동의 차이가 의미상의 조금 차이가 있지만 못장판장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 보세요. 환자에게 무슨 음식을 못 먹게 했어요? 맵다, 짜다. 맵고 짠 음식과 술, 못 먹게 했어요. 맵고 짠 음식과 술은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술을 못 먹게 했어요. 그 사람은 어디에 차를 세우게 했어요? 어디에 차를 세웠어요? 똑같아요. 어디에 차를 세웠어요? 건물 옆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세우게 했어요. 못 먹게 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먹였어요랑 똑같아요. 어떤 음식을 못 먹게 했어요? 못 먹게 했어요. 먹이다, 먹다, 먹이다. 똑같이 사동 표현이에요. 여기에서는 음식을 못 먹였어요. 보다 못 먹게 했어요가 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동사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내 생일을 잊어버린다는 게 말이 돼요? 요즘 많이 바쁘잖아요. 뭐뭐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콤히우드 말이 뭐뭐 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이렇게. 근데 다음에는 뭐예요? 이유가 나와요. B. 사우나의 셀러번. 요즘에는 너무 많이 바쁘잖아요. 이렇게. 자, 그다음 문제 확인해 보세요. 낮 12시간 넘도록 잔다는 게 말이 돼요? 어제 새벽 3시까지 일했잖아요. 생활비가 벌써 다 썼다는 게 말이 돼요? 컴퓨터를 샀잖아요. 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는 게 말이 돼요? 아까 전화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생활비가가 아니라 생활비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타이틀 바꾸세요. 생활비를 벌써 다 썼다는 게 말이 돼요?
컴퓨터를 샀잖아요. Be more my big thing. 그래서 생활비 다 썼다는 게 떴는지 당연하죠.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비가 많이 내리네요. 우산을 가져왔어야 하는데. 자, 행동. 예, 과후 행동 라 허이 헛. 그러니까 조금 후회하는 표현이라서 그랬습니다. 자, 확인해 보세요. 은행 문이 벌써 닫히네요. 빨리 왔어야 하는데. 극장표가 다 팔렸네요. 미리 예약을 했어야 하는데. 음식이 너무 짜네요. 물을 더 넣었어야 하는데. 자, 그렇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예. 이번에 성적이 안 좋네요. 성적이 안 좋다. 예.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 공부를 많이 했어야 하는데. 예. 공부를 많이 했어야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아서 성적이 안 좋아요. 예,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왜 산에 안 가세요?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예, 이것도 이유에 대한 표현입니다. 따이사오 콩디 렌 누이. 왜 산에 안 올라가세요? 디장와이라 홈나이라전 니우 뭐예요? 무어. 예, 짜이 무어.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유의 표현입니다. 뭐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유의 표현이에요. 자, 문제를 확인해 보세요. 길이 왜 이렇게 막히지요?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돈이 왜 조금밖에 안 남았지요? 이번 달은 행사가 많잖아요. 이 식당에는 왜 이렇게 항상 손님이 많지요? 친절하고 음식이 맛있잖아요. 자, 보세요. 길이 왜 이렇게 막히지요? 홈나일라, 트바이, 트싸오.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에는 저녁에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막혀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한국은 트바이, 하라 추년.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니까 금요일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차가 많이 막혀요. 예, 그 다음 보세요. 돈이 왜 조금밖에 안 남았지요? 이번 달은 행사가 많잖아요. 행사, 이 행사는 비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5월 달에 한국은 행사가 많아요. 비주. 그러니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라우동, 예, 노동자의 날이죠. 그 다음에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예,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예, 봄에, 나의 봄에.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나의 야자오. 예, 스승의 날입니다. 베트남에도 스승의 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5월 16일은 성년의 날. 이렇게 해서 행사가 뉴, 많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많이 사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예, 행사가 많기 때문에 생활비를 많이 쓰니까 돈이 조금밖에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책상 위에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없어졌어요. 책상 위에 있던 책이 없어졌어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형이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내가 요즘 입어요. 이거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하면 형이 옷을, 예, 형이 입던 옷을 내가 입어요. 예. 형이 입던 옷을 내가 요즘 입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아버지가 신문을 읽으셨어요. 그 신문이 어디 있죠? 어렵지 않아요. 아버지가 읽으시던 신문이 어디 있죠? 쓰면 됩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 던을 써서 다음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자, 대화를 선생님이 예, 읽어볼 테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말들을 여러분들이 써서 넣어보세요. 들리는 말대로. 자,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가 새 거예요? 아니요. 친구가 타던 것을 내게 주었어요. 준영 씨, 새 셔츠와 새 바지를 입었네요. 아주 멋있는데요? 새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입던 거예요. 내가 마시던 맥주를 누가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내 배에 잘 넣어두었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 세다바 새 거예요? 아니요. 친구가 타던 것을 내게 주었어요. 새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준영 씨, 새 셔츠와 새 바지를 입었네요. 아주 멋있는데요. 새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입던 거예요. 둘 다 입던 거예요. 자, 내가 마시던 맥주를 누가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으니까 등놀랑 걱정 마세요. 내 배에 잘 넣어두었거든요. 내 배에 잘 넣어두다 이 응열라지. M 예, M 우엉소 내가 마셨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뭐뭐 하게 하다를 사용해서 아래 대화를 만드세요. 이건 전체 대화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것까지 다 대화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대화를 서로 어머니와 의사에 대해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빈 칸을 예, 비에 써보세요. 자, 빈 칸을 써보세요. 우리 딸이 요즘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어두운 방에 혼자 있는 것은 안 좋아요. 방에서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밝은 방에서 쉬게 하세요. 일주일 동안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플 때는 특히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을 먹게 하세요. 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음악도 슬픈 음악은 안 좋아요. 즐거운 음악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도와서 빨리 그 남자를 잊게 하세요.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그럼요. 새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딸이 그 사람을 싫어해서 안 만날 때는 그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하지만 지금처럼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만날 수 없을 때는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화가 좀 심각해요. 보세요. 어떤 대화의 내용인지. 우리 딸이 요즘 남자친구와 헤어지다 찌었다이 반짜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싸우도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콤디장화 나가지 않아요. 콤디바 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헤어진 후 너무 슬퍼서 집안에만 있어요. 예, 방에만 있어요. 찌 어퐁토 방에만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롤랑과 너무 예, 걱정을 많이 해서 박스 의사하고 지금 상담하는 거예요. 예, 놀이치엔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 혼자 있는 것은 안 좋아요. 예, 어둡다, 방이 어둡다, 방이 밝다 하고 반대예요. 자, 방이 밝다, 싸인. 어둡다, 방이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있는 것은 콤돛 안 좋아요. 방에서 나오게 하세요. 방에서 나오게 하다. 예, 방에서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밝은 방에서 쉬게 하세요. 방이 밝다. 그러니까 햇볕이 잘 들고 예, 방이 밝은 곳을 쉬는 것이 타이도 예, 콩키 공기도 예, 그러니까 기분도 전환되고 해서 좋아요. 어두운 방에 있으면 점점 슬퍼질 수 있으니까. 예, 점점 슬퍼질 수 있으니까 밝은 방에서 쉬게 하세요. 일주일 동안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쪽 못 도안랑 콤만니우.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왜요? 보이젤라, 설라 부원 슬프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때는 마음이 아프다. 예, 띠무야 설라 마음이 아플 때는 기 아플 때는 특히 예, 답변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 달달라 예, 단 음식을 먹게 하세요. 단 음식을 먹게 하세요. 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 여러분들도 깍겜라니요 기억해 두세요. 홈날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단 음식, 초콜릿, 예, 초콜라 같은 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음악도 슬픈 음악은 안 좋아요. 엄냐라 무언나 콩돈 안 좋아요. 즐거운 음악을 듣게 하세요. 예, 신나는 음악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도와줘서 죽더 빨리 그 남자를 꾸엔 잊게 하세요. 예, 잊게 하세요. 근데 전라 커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자, 그다음 보세요.
다른 사람을 JTO 소개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럼요. 떤니엔즈 새 사람을 예, 뭐이 만나는 것도 좋은 펑카인 방법이지요. 펑파와. 예. 그런데 딸이 그 사람을 싫어해서 안 만날 때는 예, 응의 타글라 콩틱 싫어해서 안 만날 때는 그 사람과 반도이 예,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하지만 느 뭐이죠? 지금처럼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콩갑드어 만날 수 없을 때는 그 사람과 느냐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까이날 또 더한 더 좋대요. 그런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웃지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남자친구와 찌아따이조이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찌아따 헤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소개해서 만나는 것이 또 더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죠? 예, 자 여기 있는 뭐뭐게 하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한 것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예,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외우세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